자, 시작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관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적인 건 나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그리고 시험 및 유지보수 이쪽이죠. 보면은 대부분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기본 개념을 잡지 않고 무조건 컴퓨터 앞에만 앉아가지고 코딩을 시작을 해요. 대부분 컴퓨터 앞에 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걸 말하겠죠. 계획을 잡고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안 해놓으니까 하다가 자꾸 옆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시간만 많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설계 요구 분석 단계를 갖다가 거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시되는 필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필수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구현 방법에 대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료 설계가 있는데, 얘는 자료 설계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처리할 게 입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함수 부분,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정의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 입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함수하고 함수 사이의 매개변수 이것에 대한 매개변수 이걸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프로그램일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그러지만 윈도우 같은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달라붙는 인원만 290몇 명 이렇게 되고 보면 서로 주고받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에서 이게 미리 생성이 돼요. 이게 요구사항 분석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 요구사항 분석에서. 여기서 나오면 그걸 갖다가 자료구조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포맷을 맞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데이터 포맷을 맞춘다. 입력을 할 때 서로 넘겨줘야 할 입력은 몇 바이트, 그리고 처음 이렇게 대부분 이런 형식을 취하는데, 이런 형태를 취하는데, 시작 헤드에서 여기 스타트는 코드가 뭐 A라고, 예를 들면 A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A를 항상 준다 이러니 스타트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포맷에서 여기에서 입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거, 하고 ETS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F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에 다 항상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이런 포맷들을 맞추는 거죠. 포맷을 맞춘다는 얘기죠. 이걸 안 맞으면, 이걸 갖다 안 맞춰주게 되면 뭐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데이터를 보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하나 발생할 수 있고, 받긴 받았는데 잘못 읽는 게, 입력 부분에 있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출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한 것도 여기에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설계가 항상 필요하겠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컴포넌트들 간에 관계가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 다음에 DFD, 그 다음에 이제 DD, 데이터 딕셔너리랄지 STD,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작용을 갖다 기초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터페이스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 인터페이스 설계는 통신에 관계되는 거예요. 통신. 일반적으로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서로 대면하고 자료를 주고받는 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으로 가면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 자료를 주고받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 내부로 가면 프로그램에서 구조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 특히 A 구조에서 B 구조로 넘겨줄 때 어떻게 자료를 주고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 통신으로 규정한다, 이런 얘기, 통신으로. 그래서 이제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절차 설계 단계인데, 이 절차 설계 단계가 이제 뭐냐면, 설계 모델을 위에서 다 주고받았던 것들, 포맷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거다. 이거죠.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한 거죠. 소프트웨어 구현. 그래서 이걸 갖다 제대로 지켜서 자료 설계, 구조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절차 설계, 이걸 제대로 지켜서 프로그램을 짜면 디버깅할 때 굉장히 쉽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할 때 쉽기 때문에 뭐를 넣느냐면, 이걸 갖다 하나의 관리자가 하나가 맡고 각 부분들을 갖다가 엔지니어나 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각 부분들을 갖다가 맡아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팀을 이루어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 거죠. 설계 원리를 보면은 첫 번째로 추상화인데, 얘는 주로 내부에서 일어나니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내부 구조를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만을 사용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시연화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추상화의 예를 갖다 보면요, 예를 들면 시연화 같은 경우 여기서 제공하는 게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죠. 표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데 이건 보여지지 않죠. 표준 라이브러리는 사람 눈으로 읽어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쓰고 있죠. 뭐 시연화의 가장 기본적인 거 프린트F, 스캔F 우리는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안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면, 프로그램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걸 눈으로 보여지게 하면 내가 수정을 해가지고 강스 C 그거 하나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숨겨놓고, 대신 이것의 사용법을 어디에서 해요? 이것의 사용법을 이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법을 어디에서 주느냐면 헤더 파일에서 줍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함수랄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는 알려주지 않고 함수명이랄지 변수명 같은 것을 알려줘가지고 그걸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추상화예요. 추상화.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차례로 세분화되는 거죠. 차례로 세분화.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stdio.h 이것을 보면 포괄적으로 얘의 명칭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에요. 여기가 표준 입출력이란 뜻이죠. 그래서 얘가 갈라지는 게 인풋 함수, 아웃풋 함수, 그 다음에 문자 처리 함수, 문자 처리 일부, 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갈라져서 들어간다. 인풋에 가가지고는 계담수도 있고, 스캔도 있고, 아웃풋에서는 프린트유, 에스프린트,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갈라져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체적인 것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추상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조는 가시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예를 들면 헤더 파일에서 제공한다. 이런 시연의 헤더 파일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캡슐화인데, 캡슐화는 서로 관계가 있는 데이터나 연산자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컴포넌트로 사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나 연산자를 하나로 묶어서 컴포넌트로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캡슐화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캡슐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감기 기능이 있다. 그러면 감기 기능에 해당되는 것에서 목에 대한 거, 기침에 대한 거, 콧물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캡슐, 약 캡슐 안에 다 담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엮어주는 거. 그래서 캡슐화예요. 장점은 정보 그 안에 내용을 은폐한다는 얘기죠. 정보 은폐에서 객체의 세부적인 객체의 세부적 구현은 은폐해버렸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변경 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한다니. 해당되는 캡슐에 내용만 변경할 뿐이지 다른 캡슐은 전혀 건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재사용을 쉽게 하게 하는 거죠. 컴포넌트에서 재사용을 갖다가 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단순화되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캡슐화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관련이 있는 데이터하고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 묶어가지고 엮어놓음으로써 그건 그 기능에 해당되는 것만 쓰이는 것일 뿐이에요. 감기에 좋다. 감기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거죠. 뭐 어디가 쑤시고 아프다. 그럴 때는 그거 건드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캡슐화를 시켜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를 시켜야 하는데. 얘는 구조화가 되면 무결성이 좋아지는 거죠. 무결성이. 무결성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가장 그 큰 게 소프트웨어 구조를 갖다가 구조화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도라고 표현하는데 펜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펜아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펜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우동 가능한 모듈 수 이런 뜻이에요. 어떤 출력 한계가 구동 가능한 모듈 수 이게 이제 펜아웃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어도라고 여기서는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출력이 다른 모듈들을 몇 개까지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펜아웃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하드웨어에서는 하나의 출력이 다른 그 입력들을 몇 개까지 연결이 가능한가 이런 것 뜻이 되고 그런 거죠. 구조화를 시키면 제어도를 갖다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제어도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유도 펜인이라고 그러는데 펜인은 프로그램 재사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펜인. 얘는 상위 구조 수예요. 호출 가능 상위 구조 수. 그러니까 펜아웃 펜이죠. 펜아웃은 내가 출력을 내서 몇 개까지 구동할 수 있나 모듈을 이야기하고 펜이는 내가 위에 상위 구조한테 몇 개까지 호출 당할 수 있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구조는 얘기죠. 그래서 구조를 하려면은 그러면 상위 모듈 수, 그 다음에 하위 모듈 수, 제어하는 모듈 수, 그 다음에 무결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정제를 해야 한다는데,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런다 보면 큰 것에서부터 이렇게 작은 것으로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짜는 사람이 있고,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작은 기능 해가지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걸 갖다가 이제 단계적 개념으로 짜는 거죠. 근데 그 단계적 개념에서 이제 분할 기법. 어느 것을 갖다가 어떤 구조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위 개념으로부터, 중요 개념으로부터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쪼개나가는, 슬라이스해 나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단계적 정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기법 중에 있어요. 큰 모듈을 갖다가 해놓고 그 안에 A 모듈, B 모듈, C 모듈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 다음에 A 모듈에 A-1, A-2 이렇게 해서 정리해내가는 것 보고 단계적 정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모듈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프로그램을 몇 개의 작은 단위로 분할할 때, 그 작은 단위 하나하나를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그 부분에 하나를 예를 들면, 전화기를 개발해야 한다. 이 전화기 내에 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DTMF 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훅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알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이걸 모듈화해 놓으면, 다른 전화기 개발할 때는 저걸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기능 단위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뛰다가 보면 뭔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기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그럴 때 대부분 비용을 갖다 어떻게 처리하냐면, 비용을 이쪽에서는 인건비하고 플러스 부품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그 재간 비용이죠. 그러니까 전기세 뭐 이런 것들을 관계해 가지고, 근데 요게 제일 커요. 요게 한 80% 차지해요. 외주 비용을 갖다가 보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야, 이거 기간 한 달이야, 두 달이야, 이렇게 정하는 게 그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 달, 두 달 정할 때 이것들의 모듈을 갖다가, 이런 모듈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값이 떨어지고, 이걸 못 가지고 있으면 값이 올라가게 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모듈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분할 단위로 모듈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모듈 단위들끼리 엮어주는 거, 또 데이터들끼리 엮어주는 거, 이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모듈하고 모듈. 그 다음에 데이터. 이 두 가지 개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모듈하고 모듈을 갖다가, 엮어지는 거. 또 자료하고 엮어지는 거. 이것 보고 이제 결합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합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 결합도, 자료 결합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결합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전화기를 이루기 위해서 키는 이 전화기를 이루기 위해서 키는 전화기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나? 얘는 20%가 관련이 있다. 또 얘는 30%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은 20%에 관련이 있고 30%에 관련이 있고, 이것 보고는 응집도라고 표현합니다. 응집도. 그러니까 이 전화기라는 프로젝트를 갖다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듈을 작성을 했으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몇 퍼센트가 끝났냐, 진척도 있죠. 몇 퍼센트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몇 퍼센트가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전화기하고 완성 관련도, 기능에 대한 완성 관련도 20% 있다, 30% 있다 이렇게 관련돼 있다 하면, 이것 보고는 응집도 중요한 얘기예요. 응집도.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처리를 하는데 모듈과 모듈 사이에 서로 연결은 어떻게 돼 있냐, 그 다음에 데이터와 데이터의 연결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것 보고는 결합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응집도하고 결합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응집도, 결합도. 그래서 모듈화를 할 때 모듈의 결합도하고 응집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응집도하고 결합도를. 여러분들 아마 시험에서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 응집도하고 결합도에서 나와요. 응집도하고 결합도에서. 응집도의 순서를 보면 먼저 우연한 응집. 모듈 내부의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구성되는 경우 응집도. 그러니까 20% 30% 완성했는데 얘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얘하고 키하고 DTM 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전화기에서는 키하고 이것하고 관련도가 80% 가까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화기 띡 누르면 2번 누르면 삑삑삑삑 울려주죠. 그 소리예요. 이게 DTM 톤. 이게 그러니까 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내부의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관련 없는 요소로만 묶어져 있는 거. 전화기라는 모듈을 갖다가 생각할 수도 있고 시스템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논리적 응집,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형태로 분류되는 처리 요소들로 하나의 모듈이 형성되는 경우의 모집도, 응집도. 비슷한 성격이나 비슷한 형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듈로 묶여지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응집. 얘는 특정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해. A 처리되면 B 처리되어야 하고, B 처리되면 C 처리되어야 하고, 특정 시간 내에 비슷한 시간대에 처리되어야 하는 것들. 이걸 갖다가 묶어놓는 거. 시간적 응집도 이렇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적 응집이라는 것은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였을 경우의 응집도. 그러니까 얘는 입력과 출력은 같은데 그 내용으로 주고받는 그 방식은 같은데 그 내용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을 한다니. 이게 이제 통신적 응집. 그 다음에 순차적 응집은 모듈 내 하나의 활동으로부터 나온 출력 데이터를 그 다음 활동의 입력대로 사용할 경우의 응집도. 그러니까 서로 시퀀셜하게 처리되는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A 입력에 받아서 출력을 시키면 A의 출력이 B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B가 처리되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순차적 응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기능적 응집은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 요소들이 단일 문제와 연관되어 수행될 경우의 응집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개의 내용들이 응집되어 가지고 처리가 된다. 이런 것은 이제 기능적 응집. 그래서 옆에 응집도에 화살표 보세요. 가장 강한 게 기능적 응집이에요. 기능적 응집.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약해지는 거죠. 응집도가.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 결합도는 각 모듈 간의 상호 의존도 나타내는 것으로 약할수록 좋다.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고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다. 약할수록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료결합, 결합도의 순서를 보면 자료결합 데이터 커플링이 있습니다. 데이터 커플링. 두 모듈 간의 대화를 위해 매개 변수를 주고받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결합될 때.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거기에 제어 명령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매개 변수를 주고받을 때 함수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함수에서. 시연에서 함수 호출을 해봤죠. 시연을 할 때 함수 호출을 해봤죠. 이렇게 함수 호출이 할 때 두 가지로 갈라지죠. 첫 번째가 시연회에서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함수명 주고 함수명 호출했죠. 함수명으로 주고 요 뒤에다 매개변수 썼죠. 매개변수를 썼는데 이 매개변수가 이게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 이게 주소로 이루어진 경우 이 두 가지로 갈랐죠. 데이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값을 갖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주소로 넘겨주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고 위치를 지정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레퍼런스 RF 레퍼런스의 호출 이렇게 두 가지로 함수 호출 명시하죠. 이렇게 명시하는데 여기서 넘겨줄 때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값을 넘겨주는 게 첫 번째에 해당되는 자료결합이에요. 자료결합. 두 모듈 간의 대화를 위해서 매개 변수를 주고받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자료 요소로만 구성될 결합도. 그 다음에 이제 스탬프 결합. 사실은 스탬프 결합이 좀 그렇죠. 형태 결합. 두 모듈들이 동일한 자료를 갖다가 조회한다는 얘기예요. A 모델도 값을 갖다가 하고 B도 값을 하고. 그러니까 A 모델도 A도 썸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B 모델도 썸을 필요로 하고 이렇게 되면 동일한 썸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필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결합성. 만약 이게 변해가 버리면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는데 얘가 값이 변했다. 변경됐다. 그러면 얘한테도 영향을 미쳐. 얘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시켰는데 얘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관계 데이터 모형이라고 그래요. 관계 데이터 모형. 그래서 서로 약속하지 않는 데이터나 어떤 그 자료의 변화는 자료 구조의 변화는 그러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우죠. 스탬프 결합, 형태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제어 결합이 있는데 제어 결합은 얘는 A 모듈에서 이걸 넣는 게 아니라 A 모듈에서 B 모듈로 이 내부 구조를 제어를 한다면 이렇게 제어하는 경우 여기서 이렇게 제어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어 결합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모듈이 또 다른 모듈을 논리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신호를 이용하여 통신하는 경우고요. 하이 모듈에서 상위 모듈로 저신호가 이동하여 상위 모듈에 처리 명령을 부여하는 권리 전도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 결합도.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얘가 요리 제어를 갖다 한다. 논리 구조를 제어한다. 이 개념만 잡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 개념만. 논리 구조를 제어한다. 제어 결합. 외부 결합은, 외부 결합은, 외부에 선언한 데이터 변수, 데이터 변수를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결합도. 시연화에서 뭐가 있었어요? 여기 A 모듈, 여기 B 모듈 이렇게 했었을 때 얘가 여기에 있는 변수 참조, 변수 참조일 때 뭐 썼어요? 익스터런이라는 것을 선언을 해줘야죠. 익스터런이라는 거는 아직 여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갔나? 이런 게 이제 심화 과정에서 나가는 거야. 조금씩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모듈에서, 외부 모듈에서 이렇게 쓸 때, 그럴 때 내가 A라는 변수를 안 썼는데, 근데 여기서 내가 A라는 걸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모듈에 있는 A를 갖다 익스트런 A 해가지고 A를 갖다 불러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외부 결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 결합, 외부 결합. 주로 이제 변수 결합, 변수 결합의 얘기는 변수 결합, 데이터 변수, 이렇게 변수 결합. 그다음에 이제 공통 결합이 있는데 공통 결합. 어떤 모듈에서 외부에 선언된 두 모듈 간에 공통되는 주소를 사용하여 여러 모듈이 사용할 때의 결합도. 여기 있죠, 요. 레퍼런스 에어 노출. 이거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메모리가 이게 이제 메모리인데 메모리가 이렇게 있었다.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갖다가 쓰는데 얘를 갖다가 HWP에서도 쓰고 얘를 갖다가 엑셀에서도 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 메모리 본질을, 한 메모리 본질을 얘도 쓰고 얘도 쓰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공통주소죠. 이게 공통주소. 그래서 공통결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PC에서 한글을 갖다가 딱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글을 잠시 스톱 시켜놓고 엑셀 쓰게 되면 엑셀에서 그 이 메모리를 갖다가 일부 써요.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 돌아가지 않아요. 부족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대피시켜놓고 이 메모리 번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결합, 콘텐츠 커플링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모듈에서 다른 모듈 내부로 제어를 이동한다. 제어를 이동한다.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로 자료 조회 또는 변경한다. 그 다음에 두 모듈이 동일한 문자를 공유한다. 쉽게 얘기하면, 내용 결합이라는 것은 제어 결합, 데이터 결합, 자료 공유, 세 가지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것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내부로 제어 이동하는 건 제어 결합이에요. 제어 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들을 조회하고 변경하는 건 자료 결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일한 문자를 갖다 공유하는 것은 공유 결합이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것이 다 되는 거 내용 결합. 그러니까 결합도의 순서, 결합도의 순서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내용 결합이 되겠죠. 내용 결합이 전체가 다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료 결합이 제일 약한 경우가 되겠죠. 자료 결합이. 자료 결합이.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서 응집도 결합도는 순차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 약한 순에서부터 강한 순으로 또는 강한 순에서 약한 순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고 또 전반적인 개념에서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즉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다 이 개념에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응집도, 그 다음에 결합도, 개념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는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결합도에서 가장 강한 것이 내용결합이고,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이 자료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쭉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는 얘기죠.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이야기예요. 설계할 때 설계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 될 것 같아요. 모듈러에서 응집도, 결합도. 모듈의 기능적 독립성.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각 모듈의 기능이 독립됨을 의미하는 것. 추상화, 정보 은닉의 부산물이다. 정부 은닉의 부산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모듈이 하나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다른 모듈과 과도한 상호작용을 배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능을 갖다가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능만을 갖다가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듈과의 응집도는 높게 결합도는 약해 즉 결합도는 데이터들이랄지 제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모듈에서 응집도하고 결합도를 다시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응집도는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기능에 관련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바라보는 기능들 그 다음에 결합도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 또는 제어를 주고받는 것들 내용을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독립성이 높은 모듈일수록 모듈을 수정하더라도 다른 모듈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도 쉽게 발생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모듈의 독립성은 결합도 응집도에 의해 측정되며 독립성을 높이려면 결합도는 약하게 하고 응집도는 강하게 하며 모듈의 크기를 작게 만들어야 한다. 5번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5번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5번이. 결합도와 응집도는 소프트웨어 설계 시 평가 지침이 된다. 평가 지침이 된다는 얘기죠. 효과적인 모듈화의 설계 방안을 보면 결합도는 작게 하고 응집도는 크게 하고 모듈의 독립성을 높이도록 설계해야 한다. 전반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듈의 제어 영역 안에서 모듈의 제어 영역 그 모듈의 영향 영역을 유지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듈을 제어권 안에서는 그 모듈이 동작하고 다른 모듈은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복잡도와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복잡도하고 중복성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데 프로그램이 제일 예로 없이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 무식하게 설계하는 방법은 나열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첫 번째가 나열식이에요.
얘는 어떤 걸 말하느냐면 함수를 만들잖아.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소출이 없어. 쭉 정답 순차적으로 위에서 덧셈하는 기능이 작성했다. 그럼 밑에서도 덧셈이 필요하다 그러면 호출하는 게 아니라 또 작성한다. 두 번째가 루프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반복 수행을 시킨다니. 반복 수행을 루프식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함수 구조예요.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갈라져요. 세 가지 유형으로 소프트웨어 유형이 작성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근데 그 프로그램 내부에 에러가 없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것은 이거예요. 에러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빠른 것은 호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랄지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랄지 반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게 가장 빨라요. 나열식이. 근데 가장 코드가 짧은 것은 함수 구조로 작성해요. 함수 구조로. 코드가 짧은 것. 프로그램 재사용성이 높은 것도 함수 구조예요. 그래서 이 함수 형태로 쓰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고투문을 많이 쓰는 거예요. 고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서 뛰어가서 다시 수행해라 이런 이거죠. 이 고투성에 해당되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장단점이 나왔다 뭐 요 세 가지 걸 생각해 보면 된다는 얘기야. 얘는 루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쭉 나열해서 작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뛰어가는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가장 빨라. 그 다음에 루프식은 고투 형식의 프로그램 문장이라는 얘기. 어디로 뛰어가서 반복 수행해라. 또는 무엇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 수행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루프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투 화일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 거. 이제 함수는 얘는 기능 단위로 작성하는 거예요. 기능 단위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단위로 작성하는데, 한 프로그램, A라는 프로그램은, A 프로그램은, 이게 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에다가, 덧셈, 곱셈, 이 두 개를 넣어놨어. 또 B 프로그램은 기능을 두 개로 쪼개서 덧셈, 이쪽에 곱셈 이렇게 두 개의 모듈로 작성해놨더니 얘는 한 모듈로 작성해놨고 그러면 요 두 개로 작성했을 때는 이랬을 때는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얘가 얘를 호출하는 과정이니 반복 덧셈으로 얘를 호출한다니. 그러니까 얘를 고쳐버리면 얘도 영향을 받아. 얘는 덧셈이 틀렸다고 하면 여기만 고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고치면 한 모듈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효과적인 모듈화 설계 방안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을 저렇게 잡아놓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한다 또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의 크기는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기 쉬운 크기로 분해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능 블록도를 작성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록도를 갖다가 먼저 시스템 블록도가 있습니다.
시스템 블록도는 뭐냐면 시스템 전체를 갖다가 블록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능 블록도가 있습니다. 기능 블록도는 뭐냐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블록으로 그 자료 처리를 할 제어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기능 블록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입출력 인터페이스 블록도 입출력이네. 인터페이스 블록도 얘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통신이랄지 입력이랄지 출력이랄지 이런 게 관계되어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 블록도예요. 인터페이스. 그랬을 때 얘는 기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얘는 주로 성능이랄지 동작 여기에 대한 거예요. 시스템의 동작 성능 여기에 대한 거를 나타내고 기능 블록도는 얘는 뭘 나타내냐면 시스템의 그 세부 동작 여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부 동작을 얘는 통신이나 입출력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능과 구조를 이해하려면 이 기능 블록들을 이해 기능 블록들을 기능 블록들을 잘 그려야지만이 시스템을 갖다가 이해하기 쉽고 구조하기 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로 분해해야 한다는 얘기죠. 모듈 크기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 크기를 갖다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모듈 크기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인덱스 번호나 기능 코드들이 전반적으로 처리 논리 구조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모듈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기본적인 거.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모듈의 제어 영역하고 영향 영역에 대한 이야기. 제어 영역, 영향 영역. 제어 영역은 프로그램의 계층 구조 내에서 어떤 특정 모듈이 제어하는 하위 모듈. 우리가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이야기했죠. 부모 프로세스,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하고 자식 프로세스 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킬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고아가 발생한다니, 고아가. 프로그램 관계에서도 그래. 인간 세상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고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어하는 영역에 자식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영향 영역은 부모 자식 관계보다는 내가 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다른 이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B라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회사 내에서 재고 처리 같은 경우 재고 처리를 뭐라 그랬죠? 물건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물건 이렇게 내주고 받아들이고 오는 창고가 있다고 합시다. 쉽게 창고 관리하는 부서인데 창고가 있다고 합시다. 창고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A 부서인 내가 거기 가서 물건 하나를 갖다 A라는 물건을 끄집어 내오면 그러면 B 부서에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영향 구조예요. 영향 구조. 근데 제어 구조는 뭐냐면 내가 명령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총무부 내에 인사과 무슨과 이런 개념이 이 개념이 제어 구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 가끔 가다가 미친 척하고 이쪽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표기를 해놓은 거야. 제어 구조, 제어 영역, 영향 영역 이 부분을 갖다가 하더라고. 이쪽에서는 안 나왔어요. 계리직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시험들에서 미친 척하고 여기서 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갑시다.